올해 제주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 신삼고 현상에 크게 휘청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여행 심리 회복 등으로 제주 관광이 다시 기지개를 켰다는 점은 유일한 위안거리가 됐습니다. 제주는 올 한 해 그야말로 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올 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급기야 6월과 7월에는 두 달 연속 7.4%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10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야채와 고기 등 밥상 물가를 비롯해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가계 부담을 키웠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돈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2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청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은 한때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석유도 가격 오름폭이 좀 축소되고 국내 어떤 경기도 둔화되면서 수요가 좀 약해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경로상의 어떤 유가나 환율,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특히 전기료라든지 가스 이런 것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4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인상됐는데 이 가운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도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0년 만에 처음 3%대에 진입한 기준금리는 현재 3.25%까지 올랐습니다. 돈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0.3%에서 8월 0.36%, 9월 0.37% 등 매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출 이자 폭탄까지 떠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빚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융자가 있음에도 이제 변동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달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이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지출이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렸던 제주 관광 시장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350만 명,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 1,356만 명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제주가 해외여행 대체지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지난 6월 무사증 부활과 함께 하나둘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시장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태국, 중국, 대만, 일부 노선이 재취항했으며 외국인 관광 수요가 꾸준해 앞으로 국제선 운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선 하늘길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월 말부터 국내 수요들이 빠져나가는데 특히 이제 일본이나 베트남, 말라이시아의 경우에 그 최근에 없었던 그런 저가 상품들이 굉장히 출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MZ세대들이 그 유출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삼고 현상을 맞닥뜨린 제주 경제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 먹고 살기 좋은 제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